250골드를 얻습니다. 돈 미세. 명중 폭풍 으둠. 보스도 슬라임인데 어둠 안에 넣어볼까? 컴드. 아이씨. 증폭이요? 증폭 어디다 써요? 이걸 증폭을 주네. 어쩌라는 것이지? 홀로그램. 홀로그램 어둠. 오 마이 갓. 가방. 와우, 가방. 가방, 가방. 엘리트 함 가방. 엘리트가 된대. 배 먹자. 저놈의 증폭은 뭔데 자꾸 나오냐? 아, 진짜. 민트콘이 나갔습니다. 제게. 배터리 평형.
배터리 평형 배터리 평형 배터리 평형 배터리 배터리 평형 평형 배터리 배터리 평형 평형 배터리 배터리 평형 배터리 배터리 평형 평형 배터리 증기역학 증폭역학 파도라 룸바구 파도라 받아주시바 슈바 에너사이저 오한 메아리 잼로우 월드 부팅과정 평형 평형축 아니 부팅과정 하자 고기 여기서 고기가? 갓갓 가러리 증폭역학 없어. 야, 잠깐만. 아, 서순 극혐. 쓴맛을 보여줘라 이미 다 죽었죠? 못 보여주죠? 쓴맛을 보여줘라 아무도 없죠? 정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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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파지집 편향 킬각이었구나 전기 필요 없죠. 제귀 잘 돌릴 수 있을까? 잼로 월드 지우자. 강화나 계속 볼까? 덱은 어차피 얇으니까. 강화 봐야 될 거 많죠 지금.
20 습 재활용 고기님 반갑습니다. 재활용 재활용 있으면 증폭 지울 수 있다. 근데 재활용 딱히 쓸리 없겠다. 병법 써보고 메아리 쓰고 자가 수리 메아리 강화할까? 강화해야 될 거 너무 많네. 이시 제기 에너자이저 메아리 싹 다 강화할 만한데. 제일 오래 쓸 카드가 제귀인 것 같긴 해요. 과일 주스 걷어내기. 야, 걷어내기 나올 것 같았으면은 재활용 넣을걸. 뺏기겄다. 별도 만드네. 야, 역학 가져가지 말마. 이 녀석 뒤질려고 내다 임마. 배터리 수위 암흑 계속 돌려야 되는데. 아우씨. 위험한데.
다음 턴에 이중 시전 떠봐요. 강력. Ready? 또 아리. 아니 또아리 쓰면 세긴 셀텐데 이게 필요없죠. 건별 건별 가자. 나머지 두개가 별론데. 아니면은 사코덱을 할까? 이중시전 강화 못하는게 좀 그런데. 그래도 사코 하면은 편하긴 할것 같아. 일반 몹 겁나 많네. 큰일 났다. 심장 황석세 메아리 3스택 너무 좋고. 배터리 one more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가 메아리랑 같이 쓰기 좋겠죠. 강화 못하는 게 좀 아쉽다. 저희 가서 돈 써야 되는데. 고긴데 해볼까? 아니 서턴 3메아리 보고 쓰자고. 저거 저 뭐냐 저거. 전기 역학 빠진 거 되게 아쉽다. 홀로그램도 빠져서 쓰지도 안 빠졌었어? 대기 하나 더 쓸까? 저거 밀집? 밀집 카드 안 나오나? 허. 이규준 꺼지선. 밀집이나 좀 주제.
하는 거 봐. 융합이나 무지개는 구체 슬롯이 모자라. 축산기라도 있으면 몰라. 전기 역학 빨리 줘요. 뭐야, 돌려줘요 내 역학. 아, 여깄다. 근데 못쓴 망한. 쟤네들 터진다. 밀집한 주제야. 평형은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메아리랑 같이 쓰기도 좋고 에너자이저 쓰기도 좋고. 이것도 순수 찾아볼까? 신성도 찾아보고 천천. 능숙 하나 더 쓸까? 신성이 없네. 보채. 펜터그래프. 펜터. 치약 편향. 아, 나 편향이 없구나. 제거 나오죠. 전기 역학 있어도 파지시기 필요 없지 않을까? 밀업진 눈알 퀵이 이것도 필요 없겠다. 꽃샘추위 필요하죠. 저거 말고 냉기 시전할 게 없으니까. 증폭이 제일 필요 없네. 근데 나중에 저거 좀 나오면은 그땐 또 쓸 텐데. 눈알 키기 지금 수비가 너무 약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이중시전은 어둠이라 필요하고. 그냥 이중시전 내리고 제기 돌릴까? 이중시전 강화도 못하는데. 아무리 봐도 증폭밖에 없네.
좀 실수했나? 어둠 저거 제기로 돌려야 되는데. 눈을 퀵이 돌리고 밀집 없으니까 빡세네. 에너자이저 돼요? 필요 없어. 근데 뇌우 있으면은 카카 잡긴 편하겠다. 하, 달팽이도 어떻게 잡지 이거? 병폭은 메아리 넣으면 되나? 미션. 포션 혼돈. 아니 밀집 달라고요. 밀집 안 줘요? 이제 밀집 없어? 요즘 세상에 밀집 없는 집이 어딨어? 아 홀로그램 걷어내기 전차 다 빠지네. 개똥캠.
달팽이, 달팽이 볼로 잡지. 미친 달팽이. 아, 아, 달팽이 너 이러지. 아, 아, 제발. 엿 같은 거 강화 못하는 조각몸. 와, 와, 편향, 편향 어떠셈? 왜 11장을 채우지? 야야야. 네, 뭐 11장 채우는 대회하나. 아, 첫턴 3메아리 엔드 너무 아름답고요. 매매매 편평 너무 좋아. 그래서 차라리 프리 버려도 되지. 어차피 아닌가, 버리지 말고. 안 버려도 되는데 굳이 버릴 필요는 없었는데. 아, 체력 손해보는 거다. 안 맞아도 되는 거야. 에이, 왜 제가 탱킹하고 있냐?
저거 조각모음 강화도 못해. 삽질해야 돼. 아이씨. 수리검 좋네. 잠깐만. 개꿀이잖아. 근데 꽃샘 할퀴기 컴파일 이거밖에 없다. 아, 제거 하고 싶다. 수리검 능숙까지 좋지. 이판진짜메아리는실컷이네. 시대는 제가 잘 안합니다. 저거 밀집각사다. 진짜 극혐이다. 그만해. 그만 질러. 왜 제가 죽냐? 일찍 꼬만 깎어 임마. 아, 나 작업 소리 했지? 아이, 놀래라. 회식해. 어따슴? 배터리 또 나왔다. 후배 파기. 이거 후배 파기. 후배 파기 수리검. 킹베어 갓기.
젠장. 시계 맞아? 냉기 발현되면서 수비 가능. 뭔 시대요 이게. 수리검에 저 뭐냐 부채까지. 7방어 4방어 7방어 11 43 밀집 없는 게 이렇게 힘드네. 민첩사 딜 모자랄려나? 이번 턴에 연타 안 뜨면 살 것 같은데. 아, 님 한번 봐주셈. 단타. 아씨. 응, 연타야. 어이씨. 오캄. 일단 막는 건 불가능하고 최대한 딜을 넣어보죠.
들어봐야 되는데 핸드가 이래서. 예. 좋아요. 수리검 덕분에 살긴 했네. 이걸 사비? 팩트. 삽 없어서도 수리검까진 뽑았다. 유물 방캔. 드드든 뜬 드드든 드드든. 아 배고프다. 수고. 삽 두 번 했죠. 근데 삽이 없었으면 어차피 나왔을 거 아니야. 삽이 이미 유물 한 칸을 빼먹잖아요. 삽 쓰레기.